여기서 이게 가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몸이 서지는 게 맞을까요? 우드는 지금부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딱 세 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타스쿨 일타강사 박하니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백 속에 장식으로만 넣어서 다니는 우드 유틸리티. 오늘 참가자분들이 5개월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5개월 분도 우드 유틸리티가 그냥 빵빵 멀리 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참가자분 세 분 또 모셨어요. 성함하고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이고요. 네. 충남에서 왔고 5개월 차여가지고. 레슨 받으셨어요? 레슨은 받았는데 정착한 게 없어요. 원래 그럴 시기예요? 5개월이냐? 두 번째 참가자분. 전 서울에서 온 재원이라고 하고요. 우드가 너무 안 돼가지고. 구력은? 1년 6개월 됐어요. 필드 다니고 있어요? 90타 때 치고 있는 거. 90타 때 치면 너무 잘 치는데? 근데 우드랑 유틸라이 잡질 않아. 이게 비닐은 깠죠? 아, 네. 까기만 하고 치지도 않아요. 이거 약간 멘탈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잡아드릴게요. 자, 세 번째 참가자분. 저는 서울에서 온 배재민. 배재민님. 필드에서 한 90타 때 정도 치는데 우드는 거의 안 잡죠. 유틸은 잘 쳐요?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잘 맞는다고? 근데 우드는? 한 10번 치면 한두 번 잘 맞는 거라. 그러니까 확률이 없어서 그냥 아예 안 잡는다. 아싸리 그냥 잘 맞는 유틸을 선택을 한다. 오늘의 주제는 우드나 유틸이니까 안 맞는 거 위주로 레슨을 받는 게 좋으니까 어느 부분부터? 저부터 먼저. 아, 역시! 스윙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치는데? 이게 어쩌다. 아니 뭐 어쩌다 거냐. 여기 나오면 다 잘 쳐, 희한하게. 그러면 우드 안 맞았을 때 어떻게 맞아요? 완전 탑볼 나고. 뒷단과 탑볼이 병행되고. 네. 근데 탑볼이 더 많이 나요. 아, 요런 거? 네. 자, 두 번째 저기 재민 씨가. 괜찮아요. 네. 수진 씨. 그렇지. 뒷단. 우드는 지금부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딱 세 단계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딱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하나로 내려왔을 때 빡! 수직 낙하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뒤집었어. 그러면 앞으로 나갈 거예요. 옆으로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들었다가 내렸을 때 그냥 양손은 허벅지, 그리고 이 샤프트는 그냥 지면과 평행, 헤드페이스는 절대 앞쪽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게 가장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자세를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헤드페이스는 평행해도 되고요. 척추각이 약간 살짝 기울어져 있죠? 요 페이스랑 제 척추각이랑 평행, 옆에 보면 이렇게 평행되죠? 이 샤프트 페이스는 지면과 평행. 정면에서 보여주면 내렸을 때 그냥 요 자세가 나오시면 돼요. 손목각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백스윙 하나 빡! 저는 나름 되죠. 수진 씨부터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들어서 빡! 봐봐. 자, 하나 빡! 봐봐. 근데 지금 다 풀려서 저렇게 있죠. 자, 여기서 이론적인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호떡을 누르듯이 쳐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드를 잘 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쓰러쳐라. 우드는 쓰러쳐야 된다. 어떻게 쓰러쳐요? 저도 레슨을 받을 때 이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아니 우드 어떻게 쓰러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쓰러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연구한 끝에 제가 만들어낸 레슨이 호떡 레슨입니다. 제가 빈스윙을 한번 하겠습니다. 쓰러치는지 찍어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판단 한번 해보세요. 쓸었어요? 찍었어요? 쓸은 것 같아요. 쓸리죠? 전 찍어쳤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면 골프 스윙은 너무 쉬워져요. 보세요. 클럽은 스퀘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면이 있고 여기 밑에가 되게 넓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바닥에 놓고
있어. 밀어보세요. 그냥 쓸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헤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헤드가 열려 있어요. 네. 열려 있는 상태로 찍어치면 쓸려 맞습니다. 우두가 왜 어려워요? 길죠? 그리고 왼쪽에 낫죠? 그리고 바닥에 있죠? 근데 바닥을 못 떨어뜨려요, 여러분. 못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 이유는 제가 첫 번째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옵니다. 제가 닫은 상태로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잔디에서 치면 이거는 박혀가지고 여기 엘보우 나가요. 맨 처음에 이게 풀리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치는 거야. 헤드가 열려서 내려왔을 때 이 포지션이 돼야 내가 되게 세게 치는데 절대로 안 찍히죠.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될 게 하얀색이 맛있는 호떡집의 호떡샷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뒤에다 놓고 일부러 열어놓고 누르세요, 이렇게. 찍어치듯이 쳐도 쓸려야 돼. 쓸어치듯이 쳐도 쓸려야 되는 거야. 후진 씨부터 그냥 강제로 여세요. 그 다음에 빵 때리세요. 열어놓고 찍어야 돼. 더 찍어야 돼. 찍어봐요. 빵. 안 찍히죠? 자, 자 열어놨어요. 공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상관없어요. 있는 힘껏 찍어쳐요. 그냥 공 치는 거 아니에요. 바닥. 그렇지. 있는 힘껏 찍어쳐요. 박혀요? 아니요. 안 박히죠? 이 더 세게. 자, 그렇지. 바닥 빵. 바닥을 더 세게 때려야 돼. 땅을 파야 돼. 박혀요? 아니요. 우리는 찍어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본인은 찍어쳤거든. 그쵸? 자, 한 번만 칠게요, 그냥. 슬라이스 나도 돼. 빡! 치세요, 이렇게. 그냥 바닥 열어놓고 그냥 있는 힘껏 바닥 딱 내리쳐. 바닥을 딱 열어놓고 강제로, 그렇지, 위에서 봤을 때 원래 이게 스피어죠? 열었죠? 빵빵 이렇게 내리찍어요. 바닥에 있는 힘껏 내리찍으세요. 그렇지. 아니 뭐 체중이동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손목으로 그냥 빵빵 내리찍어. 자, 우측으로 가도 돼요. 어차피 헤드 열렸습니다. 열어놓고 있는 힘껏 바닥 때리세요. 그냥 공 치는 거 아니야? 자, 빈 스윙 한 번 더. 더 찍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바닥 있는 힘껏 내리 찍어요. 그렇지. 눈으로 조금 익히고 이렇게 치고. 요 동작이 되기 위해서 세터 1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안 됐죠?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전통적인 레슨 방법이 있어요. 스플릿 핸드 드릴이라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왼손을 잡고요. 오른손을 조금 넓게 잡히세요. 초보자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로리 맥길로이도 굉장히 많이 연습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내 몸 앞으로 오는 거 그냥 똥 해보세요. 그럼 여기 텐션감은 느끼지만 편하죠? 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쭉쭉쭉 휴식이 안 될 것 같죠? 해보세요. 세게 칠 거예요. 자, 하나, 빡! 오, 그렇지. 하나, 빡! 구덕! 이럴 때 약간 조금 제대로 된 건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 빡!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금방 좋아지죠. 조금만 짧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펼치고, 그렇지. 하나, 빡! 그 정도에서. 오, 되고 있죠. 그렇죠? 하나, 빡! 그리고 바닥 한번 빡 때려보세요. 다시 막 앞으로 나가야지. 바닥 때리면서. 그렇지. 바닥 빵 때리면서. 하나, 빡. 그렇지. 아까보다 되게 정돈되지. 더 세게, 더 세게. 하나, 빡, 수더. 거기서 그냥 퉁 치면서 피니시. 좀 짧게 잡고, 원래 그립 포지션으로 가고. 하나, 둘. 그렇지. 셋. 아까보다 되게 좋아졌어요. 자, 그 느낌을 가지고 바닥을 그냥 빵 때려볼게요. 열어서 바닥. 바닥을 못 때리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쳤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또 어느 정도로 찍어치는 느낌으로 쳐야 되냐. 이렇게 쳐야 돼요. 보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이렇게 치면 헤드 샤프트 부러지지 않아요? 절대 안 부러집니다. 다만 부러지는 경우는 헤드가 닫히면 부러져요. 제가 그냥 오늘은 타협을 안 보고 그냥 공식이라고 얘기했던 게 무조건 해야 돼요. 자, 하실 수 있어요? 다시. 그렇지, 채소야. 잘 보세요. 이 정도로 때려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제가 장담합니다. 모든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정도로 때려본 적 없어요. 근데 이렇게 때려도 몇 번 때려보니까 한 바퀴죠? 네.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 느낌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공이. 아까처럼 두껍게. 지금 얇았어. 빵! 해보세요. 원래 하기. 봐봐, 앞쪽으로 가면서 엎어치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원 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오른발이 앞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게 심하죠. 그런 것도 이제 느끼면서 고쳐야죠. 봐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다 고쳐지거든요. 열어놨으니까 뭐 왼쪽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상관없어. 빵! 그렇지. 자, 공 놓고 때리세요. 바닥 빵 때리세요. 열어놓고. 오른발도 붙여놓고. 막 안 나와도 돼요. 오, 지금 좋다! 그 느낌 그대로 치세요. 자, 어때요? 공 잘 맞죠? 우드는 말도 안 되게 안 맞았다며. 그쵸? 자,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첫 번째 우드를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바닥을 때리는 것까지가 원래 두 번째인데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스로 오잖아요. 간단하게 여기서 왔을 때 이걸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하면 이 포지션만 나오면 돼. 그리고 바닥을 때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마추어분들이 임팩트 포지션 다 가지각색이었죠. 수지 씨, 자 재민 씨, 재현 씨도 어떤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임팩트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면 두 번째로 칠 때 유지가 됐으면 오히려 더 여는 거야. 앞쪽을 이렇게 열어서 바닥을 때려서 이게 더 슬라이스를 쳐. 바닥을 빵 때려서 이렇게 20% 정도로 바닥을 때려서 퉁, 바닥을 때려서 퉁, 헤드가 열려 있게끔 하는 연습이에요. 이건 연습법. 아직까지는 공이 똑바로 가는 건 아니죠. 20%, 40%, 60%, 80%, 100%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쳐서 연속으로 공은 우측으로 가겠지만 내가 공이 맞는 컨택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 그러면 성공. 자, 20% 저는 뛰어넘어서 80% 연습. 열어놓고 80% 일정하게 우측으로 가죠. 자, 이 연습을 하면서 3단계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열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왼손을 풀 겁니다. 20% 치고 오른손 떼어도 되고요. 이 끝을 그냥 내 쪽으로 갖고 오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될 거거든요. 처음에 끊어서 연습합니다. 빵빵. 그립이 이쪽으로 오고 왼쪽 겨드랑이도 누르면서 붙습니다. 빠르게 되면 원투. 그러면은 나는 원투를 했지만 로테이션 되는 것처럼 보이죠? 3단계로 나눴어요. 자, 여기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이 동작이 되기 위해선 올바른 동작은 임팩트 전에 어깨 포지션, 머리 포지션, 체중 이 포지션이 나와야겠죠? 느낌을 열어서 때리고 따당! 치면 오! 아까 살짝 슬라이스 같은 게 거의 살짝 플레이를 써가지고 거의 똑바로 그러면서 마지막 4단계 다 따당 가면 그냥 똑바로 서서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를 잘 모르고 어깨를 잘 세우는 걸 잘 모르겠다. 100일 골프한 성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따당 나란히 앞으로 똑같이 열어놓고 요 동작 만들고 열고 가고 누르고 앞으로 나란히. 이게 따다닥 들어가겠죠? 천천히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겠죠. 수지 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차라리 5개월 했으면 지금부터 더 잘 쳤을 수 있었는데. 재원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1단계 하나 빵 수도. 그렇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잡아드릴게요. 체중이 왼쪽에 몇 프로 정도 있으세요? 70%입니다. 네, 오른발에 70이 있어야 돼요. 투덕,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왼발에 되게 많죠, 체중. 자,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저쪽 봐보세요, 저쪽. 1번 내려서 빡! 투덕!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바닥 퉁 때려보세요. 그럼 저 잘 때리는데 그렇게 놓고 체중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투덕 내려왔을 때 내려와 보세요. 그렇지.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임팩트 포지션. 그래야지 내가 바닥을 때려도 이렇게 가죠. 여기서 이제 살라있는 거 딱 이렇게 되면 이게 딱 봤을 때 올바른 임팩트하고 팔러스로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끝나는 건데 투덕. 자,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거 봐봐. 많이 들어갔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되거든. 그렇죠. 봐봐.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또 많이 열리겠지? 피면서 튀어 아니야? 투덕. 그렇지. 아, 이 정도 많이 좋아요. 그래 놓고 바닥을 보세요. 때려서 2번. 그럼 여기 있죠. 자, 이 느낌에서 왼손을 살짝 눌러보세요. 배꼽을 이렇게 눌러봐. 그럼 어디 있어요? 헤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팔도 쭉 뻗어 있네. 그러면은 체중 이동도 뭐 적당히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지만 3번, 4번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걸 알고 있어야지 내가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1번 스톱. 자, 아니지. 요럴 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이렇고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가거든. 이게 골프가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들었다가 내려오세요. 여기서 그 느낌 어때요? 원래 평소 때 스윙할 때는 느낌이 힘이 안 들어. 그렇죠. 되게 편하죠. 그리고 내가 중심을 잡는 게 되게 편해졌죠. 근데 원래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어때요? 그리고 여기 되게 왼쪽으로 밀렸었는데 여기서 약간 이마 정중앙에다 떴을 때 어디 있어요? 오른발에 있어요? 왼발에 있어요? 왼발에 있죠. 자, 제가 어깨를 살짝 내면 오른발 쪽에 떨어지네요. 그럼 되게 편할 텐데 그래야 내가 뒤에서 얘를 때리던 던지던 뭐를 하겠죠. 똑바로 서서 똑바로 서서 모르겠다 그럼 다시 여기 손 스플릿 해놓고 들어서 딱 놔보세요. 편안하게 피고. 그랬을 때 체중이 머리가 살짝 오른발에 있고 조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좋고요. 오른발의 체중이 약간 6, 4, 7, 3 정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작을 끊어서 연습을 해가지고 느끼셔야 돼요. 잘못되면. 그리고 편안한 걸 계속 찾아가야 돼요. 20% 힘은 둥. 괜찮아요? 네. 우측으로 갔지만 공 맞는 타감이 틀려졌죠? 네, 좋아요. 열어놓고 빡 뜯어. 그리고 누르고. 그렇지. 바닥을 때리는 거를 조금 파워를 높여볼게요. 우측 가도 돼요. 공이 어떻게 맞아요? 오, 너무 쉽게 맞네요. 자, 아까 되게 잘 맞았을 때 거의 200 정도 갔어요, 우드 쳤을 때. 근데 지금 몇 프로 쳤어요? 한 80? 그렇죠. 원래 다 치지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죠. 바닥 빵 때리면 돼. 그렇지. 괜찮아요. 몸이 반듯하게만 쓰면 똑바로 갈 거야. 이 느낌만 가지고 그냥 반듯하게 한 번에 가야 돼. 반듯하게. 그렇지. 그 다음에 피니쉬. 오, 좋아. 느낌 어떠세요? 공은 일단은 똑바로는 안 가는데 맞는 느낌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게 정타예요. 거기서 이 헤드를 빨리 닫아주는 거는 3번하고 4번이 좀 타박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꼼수를 해가지고 똑바로 가는 것보다 선택이 일정하게 나면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똑바로 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 느낌 아까처럼 가볍게 해서 바닥을 빵 때려요. 바닥. 그렇지. 후덕. 가만히 있어요. 이거 많이 좋아졌다, 처음보다. 좀, 아니야, 이거 들지 말고.
이게 맞을까? 아니야, 가만 있어 봐. 어떻게 해봐. 한 페이지 한번 해봐요. 거기서 해봐요. 그치. 되게 불편해 보이죠? 아빠, 아니 왜 쓸 생각을 안 해, 이걸?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공을 맨날 끝까지 봐야 되니까. 자, 봐봐. 아니, 그러니까 못 쳐도 되니까 열어놓고 쓰라니까? 제가 항상 초보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을 맞추는 걸 배우면 안 돼요. 스윙을 배우면 그냥 공을 맞는 거예요. 오우, 잘 쳤는데 지금. 느낌만 잡고 바닥 빵 때리고 쓰는 거예요, 그냥. 오, 좋아. 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린 동작, 이 동작을 해야 돼. 이 동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클럽이 0.001mm라도 열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닫힌 거, 이건 열린 거.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동작이 필수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세 분이. 어떻게 됐냐면 다 이렇게 됐죠. 많은 각자 각자의 형태로 나오겠지만 이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3번하고 4번을 꾸준히 연습해야 됐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게 가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몸이 서지는 게 맞을까요? 서고 돌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공을 치고 돌으려고 그래요. 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팔은 여기 있고 서고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보세요. 왼쪽으로 아까 다 처음에 시켰을 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하프스윙을 했을 때 클럽이 내 등 뒤로 와 있는 분들은 여기서 다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하고 4번도 일단은 바닥을 때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이 포지션을 만든 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왔어요. 어디로 가야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똑바로 가지 않을까요? 헤드 페이스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로 맞춰서 얘로 가잖아.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밀려 일로 가야지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놓는 거고 그 두 번째로 열리지만 여기서 헤드가 살짝 그 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꼽을 맞추면서 이렇게 치면 헤드 페이스는 살짝 닫혔으니까 똑바로 가요. 이 동작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고쳐도 우드는 너무 쉬운 채가 될 거고요. 우드를 넘어서 드라이버, 유틸리티, 아이언도 전부 다 동일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치시면 됩니다. 씨 오늘 어떠셨어요? 5개월 차 부분 동작으로 계속 네. 하다 보니까 네. 뭐가 문제인지 딱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원 씨는? 오늘 이렇게 가볍게 높게 뜬 적이 없었는데 열려도 기분 좋은. 아 정말요? 열려도 기분 좋고. 자 재민 씨는? 전 필드 가면 이제 항상 찍혀가지고 우드를 안 잡았는데 오늘은 아무리 찍어쳐도 이제 쓸려 쳐지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일단 자신감은 생겼고 방송으로 보시면 비포 애프터가 가장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다운스윙의 길이 정말로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1차 스쿨의 1타 강사 박하림 프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그렇게 연습하세요.